이제 돌파네요. 네, 이걸 기다렸습니다. 이걸 기다렸어요. 네, 매매 쉽네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리치입니다. 예, 어제 제가 휴강을 했습니다. 어제 좀, 예, 컨디션 난조로 인해 좀 하루 쉬어간 느낌으로 쉬었다가 왔습니다. 예, 오늘 CPI랑 뭐 신규 실업수당 발표 있죠. 9시 반에. 그때를 좀 눈여겨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.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약간 스캘핑 느낌으로 다섯 개 안에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. 오늘 타점 좀 약간 살짝 신들렸네. 많이 무겁다 아이가. 네, 입대했습니다. 네, 오늘 매매 되게 스무스하네요. 네, 서프하고 최근 들어 매매가 되게 하드했는데 오늘따라 좀 서프하네요. 다시 한계약 들어가 볼게요. 다시 포점 바로 가나요? 아니에요. 갈까 간다고 봅니다. 두 개 더 들어가 볼게요. 세 개 물 들어올 때 더 좋은 느낌으로. 포기해야 되겠네. 이제 눌러준 만큼 이번에는 코튼 돌파하자. 돌파하고 좀 어? 시원하게. 응? 아, 탈출하고 있다. 이번에는 돌파해야죠. 어? 이번에는 돌파해야죠. 이제 돌파네요. 네, 이걸 기다렸습니다. 이걸 기다렸어요. 네, 매매 쉽네요. 네, 그, 뭐, 한 달 만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? 매매 쉽다는 말. 일단 세 계약 입절할게요. 한 계약도 입절할게요. 정말 안전하게 가겠습니다. 매수 한 계약으로 홀딩 할게요. 우리 안 하겠습니다. 아, 여기서 손절 할게요. 10만원 정도. 여기서 괜히 또 10만원 아끼려고 진입하다가 또 물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해야겠네요. 저 오랜만에 저 오늘 큰 수익으로 좀 가져갔네요. 막 2주 뭐 지난주도 매매가 잘 안되고 지지난주도 안되고 8월 들어서 매매가 잘 안되는데 오랜만에 좀 큰 수익 가져갔습니다. 이게 원래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모습인데 요새 제가 좀 매매 흐름이 안 좋았죠. 그래서 좀 자 웬만하면 물 안 타고 좀 계약 적정한 계약수로 좀 차분히 매매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. 내일 뵐게요.